낚시 끝나고 차 타고 일찍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는 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아빠셨네. 마음도 정신도 너무 온전히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만약에 사고 현장에 같이 그 사람하고 나랑 같이 있었다면 그 사람 뒤에서라도 제가 받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을. 20대도, 30대도, 40대도 같이 늘상 가장 편안한 친구, 같은 남편. 정말 너무 편했어요. 진짜 이렇게 봄은 왔지만 봄날씨같이 따뜻한 사람.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산 세월보다 이 사람하고 한 결혼 생활이 더 긴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심장이 아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세상을 잃어버린 게 이런 기분일까? 정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저렇게 큰 게 넘어졌는데 왜 못 볼 수가 있지? 옆에 차선이 다 비어 있는데 왜 비껴서 못 가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몇 번이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직진이니까. 가해자 차량에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브레이크도 안 밟았어. 진짜.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면 사과의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 항상 이러네. 화물 공지에서는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정말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로봇 같았어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그 말함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라. 어? 뭐라고? 어? 뭐라고? 합의는 두 번째 치고 저한테 저희 유가족에게 그리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사과라도 아니 변명이라도 받고 싶어요. 두 달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합의를 보거나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의사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3월 15일 날 구청에 가서 의사자를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간 다음에 두 달 걸린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그 영상을 보셨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하면 그치만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졸업이었어요. 근데 졸업식. 근데 졸업식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생겨서. 졸업식 날 하루 시간 내서 맞추려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야 무슨 꽃 사갖고 올 거야 졸업식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꽃 사야지 멋있게 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했던 사람은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같이 자녀가 걸어가는 걸 보면 나도 아빠가 다시 다 같이 손잡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고 친구들 아빠를 보면 난 또 아 부럽다. 아 나도 우리 아빠 보여주고 싶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잘하는 우리 아빠를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맨날 우리 예쁜 딸랑고 뭐 했어요? 라고 물어주고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내가 밤하늘에 별을 따다 주라면 달까지 따다 줄 우리 아빠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빠 이 편지 잘 가지고 있어.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자랑해. 난 이런 딸도 있다고. 꿈에서 우리 가족 꼭 안아줘. 그리고 나한테 우리 딸랑고라고 꼭 불러줘요. 내가 거기에 가기까지는 89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잘 있어. 그리고 내 꿈에 많이 찾아와. 나 아빠 엄청 보고 싶어. 나의 짱구 아빠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잘 자요. 그댄 나야 미래다. 안타깝다 이런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우리 아빠가 제일 용감한 아빠다라고 따님이. 네. 죄송합니다. 정말 부모로서 정말 보기 힘든 영상이었어요. 우리 아빠 영감하다. 저 그런 얘기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비슷한 행동할 거라고 믿어요. 그거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존재했잖아요. 그 얘기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 남편 바보 같은 행동 했던 생각하지 마시고 영감했던 행동이었다고.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멋있었어요. 우선 그 의사자로. 네. 의사자는 의사자 지정은 이제 곧 될 거고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족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가 주변에 안 계시다면 제가 이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